세월을 정통으로 맞아버린 펭귄이가 이곳을 거쳐 이렇게 살아났다? 가슴속에 품은 소중한 애착이념, 다들 하나쯤은 있으시죠? 슬프게도 함께 나이가 들다 못해 지옥에서 돌아온 모습이 된 나의 애착이념. 여기 이런 인형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형병원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갑연입니다. 4년 동안 약 3,000개의 인형들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치료할 환자는 26살 펭귄이. 펭귄이를 포함한 모든 인형 환자들은 사람과 똑같이 신중하게 진찰을 받고 보호자와 함께 입원 확인서와 수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보호자한테는 소중한 아이니까 처음에 진단할 때 상당히 좀 세심하게 체크하고. 진찰이 끝난 펭귄이. 아픈 곳이 많아 보입니다. 이제 펭귄이의 대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 오래돼서 눌린 솜을 빼주고 새솜으로 꾹꾹 채워서 목도 가누게 해주고 피부, 부리, 발가락 모두 한땀 한땀 수선해준 다음 날개도 튼튼하게 달아주고 마지막으로 멋쟁이 리본까지 달아주면 몰라보게 말끔해진 펭귄이. 그런데 완벽히 왕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시 치료를 깜빡한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하시는 대로 해주자는 거예요. 망가진 상태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애착 인형을 가져오시는 대부분이 그걸 그대로 바라는 것 같아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인형들입니다. 어릴 때 받았던 인형이 같이 성장하면서 낡은 경우가 많거든요.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인형을 아끼는 보호자들의 마음은 어릴 적 그대로입니다. 오랜 세월 애정을 가득 받은 인형들을 고치다 보니 기억에 남는 사연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꿀벌이라고 치료회가 보낸 적이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그 치료를 받으면서 선생님이 그 인형을 하나 선물해줬대요. 그렇게 걔가 이제 평생 같이 한 거죠. 치료를 해가 보냈는데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형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함께 고쳐주는 인형병원. 그분들 마음을 좀 상처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가 많이 울컥하고 약간 눈물도 날라 그러고 그래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가족이 된 인형들을 계속 고쳐주고 싶다는 인형병원은 오늘도 누군가의 추억이 깃든 인형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